네, 직자 신호입니다. 좌회전하는데요. 좌회전해 가다가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고야? 뒤에서 오는 차에 사고 당했죠? 자, 그러면 이 사고를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만 따로 크게 보시죠. 후방 영상 가겠습니다. 직자 신호에 블박차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겁니다. 직자 차로죠. 가겠습니다. 아하. 1차로 차가요. 1차로 차가 블박차에 밀렸네요. 여기서. 자, 밀리죠? 예. 원래 2차가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블박차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좁게 도니까 2차가 밀리네요. 밀리다가 밀리면은 맞은편에 차가 있으니까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런 사고. 두 번째 차로에서 도는 차는 두 번째로 가생이 도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좀 좁게 돌아왔죠. 전방영상 다시 보시면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 당할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꺾어지죠, 여기서. 여기서 꺾어지면 안 돼요. 여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꺾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야 되죠. 근데 제보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 차가 좀 속도 좀 줄여주겠지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뒤에 차 오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앞에 차처럼 앞에 차는 여기서 꺾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꺾게 되면 여기서요. 여기서는 이렇게 꺾게 됩니다. 이 횡단보도 끝에서 꺾는 거예요. 정지선이 꺾어서 여기서 꺾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의 집으로 가죠. 남의 집. 그래서 상대 차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가면 이 차랑 부딪혀요. 이 차는 계속 가면 이 차랑 부딪히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오다가 이런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 유도선을 침범한 블박차도 많이 잘못했죠. 하지만 상대 차도 자기가 밀리다가 밀리면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그냥 같이 돕니다. 전 상대 차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죠. 보험사에서는 블박차를 80, 상대차 20으로 본다는데요. 상대차 20%보다 좀더 많아 보이죠? 블박차는 50대 50을 주장하지만 50%보다는 블박차 더 많이 잘못됐죠? 저는 한 70대 30 정도? 왜냐면 옆에서 자꾸 내 앞으로 들어오면은 저 흰색차가 조금 속도를 줄였어야죠. 아이고, 머리가 가려서 안 보이네요. 여기서 블박차가 돌고 있는데 자기 영역이 침범당하면 이 차가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맞은편에 이 차가 여기,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되돌아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블박차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유도선 넘어가더라도 상대가 알아서 좀 양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첫 번째 차로에서는 첫 번째 차로로, 두 번째 차로에서는 두 번째 차로로. 그래서 가상의 유도선을 지켜야 되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이 유도선이 어디서부터 그려져 있나요? 유도선은 여기요, 여기. 여기 횡단보도부터 그려져 있죠, 여기요. 횡단보도부터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요 차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지선에서 바로 넘어가요. 그게 아닙니다. 횡단보도 밑에 중간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까지 가서 거기서 꺾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정지선에 꺾습니다. 횡단보도까지 가서 거기서 유도선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1차로 차가 유도선 따라가고, 두 번째 차는 거기서 가상의 유도선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좌회전하실 때 급하게 돌지 마세요. 항상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1차로 차는 1차로로, 두 번째 차로는 두 번째 차로.